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얼마 전 24절기 중 하나인 소설이 지났습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때인데요. 첫 눈이 내린다고 해서 소설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직 한겨울에 든 것은 아니고 따뜻한 햇살은 비치니 소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날씨가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되기에 소설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추워졌다가 또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동방신선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11편 248장 4절 말씀입니다. 수심수도하야 앞세상 종자가 되려거든 충신과 진실이 제일이라. To become a seed of the coming world, you must cultivate your mind and cultivate yourself with Tao, and do so, most importantly, with loyalty, faithfulness, and truthfulness. 주요 어휘입니다. 마음을 닦다. Cultivate your mind. 충성심. Loyalty. 충직함. Faithfulness. 진실성. Truthfulness.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앞세상 종자가 되려거든. To become a seed of the coming world. 수심 수도하야. You must cultivate your mind and cultivate yourself with Tao, and do so. 충신과 진실이 제일이라. Most importantly, with loyalty, faithfulness, and truthfulness. 우주의 가을에는 영혼을 완성한 참사람이 후천성경의 뿌리가 됩니다. 가을 개벽의 돌을 잘 닦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믿음과 진실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상제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도 확산할 조짐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3세에서 15세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예방 백신이 없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발병 초기에 마른 기침으로 시작해 발열, 두통, 인후통이 이어지고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가래가 오래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드물게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도 걸릴 수 있는데요. 실제 44살 태국 공주가 지난해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원인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에 따른 심장 염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9살 어린이가 이 병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4년에서 7년 주기로 유행하는데요. 한국에는 2019년 확산한 바 있어 올해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16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자지구에 겨울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비가 이어집니다. 식수 부족으로 바닷물까지 마시며 버텨온 주민들에게는 한편으론 고마운 비입니다. 그런데 가자지구는 워낙 홍수에 취약한 곳으로 100만 명이 넘는 피란민들이 몰려있는 환경에 홍수까지 겹치면 전염병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00만 명 넘는 피란민들이 비좁은 대피소와 천막촌에 밀집해 있는 열악한 환경에 홍수까지 겹치면 질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거리 테리스 WHO 대변인은 설사 환자가 평소 같은 기간엔 2천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5세 미만을 중심으로 이미 3만 3,500명이 훨씬 넘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폭우로 구조팀의 이동이 더 어려워지면 폭격과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거나 매장하는 것도 더 어려워져 재앙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감염병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마리우폴에서 지난해 부패한 시신과 쓰레기로 인해 식수가 오염돼 콜레라와 이질 등의 수인성 감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올 6월 카호우카댐 파괴로 침수됐던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도 수인성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인류의 전쟁이 뒤바꾼 의학 세계사를 펴낸 황건 국군수도병원 교수는 20세기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전염병으로 숨진 경우가 훨씬 많았다며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도 감염병 우려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면서 털 진드기가 옮기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최근 4주간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최근 4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5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병의 매개체가 되는 털 진드기 수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4주차에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환자 수는 784명으로 41주차 145명에 비해 5.4배로 늘었고 털 진드기 밀도 지수는 41주차 0.58에서 44주차 1.83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3급 법정 감염병으로 치명률은 국내 기준 0.1에서 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털 진드기 유충은 9월부터 11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해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50% 이상이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쯔쯔가무시병의 예후는 양호한 편이나 고령이나 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발병하는 경우 드물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진드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또 긴 소매와 긴 바지, 양말 등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송영대 교육위원님과 온 인류가 기다려온 아버지 하느님, 상제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하느님을 찾아왔고 각 민족마다 문화권마다 각기 다른 언어로 하느님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1만 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을 가장 먼저 알고 불러온 민족이었습니다. 임금님을 뵙지 못했지만 구중궁궐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나라님이 분명히 계심을 알았듯 이 우주의 가장 높으신 곳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상제님이라 불러왔습니다. 상제란 윗상자 하느님 제자로 천상의 지존 무상하신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제자를 흔히들 임금님 제로 알고 있으나 본래는 하느님 제자입니다. 우리 역사 문화를 살펴보면 상제님을 모시는 문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천제 문화입니다. 강화도 마리산에 제천단으로 참성단이 있습니다. 약 4,3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신 곳인데 오늘날에도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이곳에서 성화를 채화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천거했던 서해 유성룡은 이순신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주었습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 상제님께서 내게 임하시네. 방안 깊숙이 홀로 있는 곳에도 신명이 살피고 계신다.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상제님의 법칙대로 따를지어다. 그렇다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큰 칼 옆에 차고 높은 망루에 홀로 앉아 나라의 운명을 깊이 걱정하던 이순신 장군은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로 상제님입니다. 또한 한 분의 상제님이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시는 삼신의 세 가지 덕성으로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여 삼신 상제님이라고도 불러왔습니다. 삼신은 일신입니다. 한 분의 신이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얼굴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 만물을 낳아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망량님입니다. 이 삼신과 일체가 되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을 삼신일체 상제님, 삼신상제님이라 합니다. 삼신이라는 말은 우리에겐 삼신할머니란 단어로 더 친숙한데요. 이는 본래 삼신의 세 가지 덕성 중 낳는 역할만을 가져다 아이를 점지해 주시는 분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 1편 1장에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에 대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금골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예, 신교란 하늘에 계신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상제님을 모셔온 인류의 원형문화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인류의 모체이자 뿌리문화인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을 가장 먼저 알고 모셔왔던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은 제천단을 높이 쌓고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제를 지내왔고 백성들은 장독대 위나 부엌의 정갈한 곳에 청수를 모시고 상제님께 비는 신교 신앙을 해왔습니다. 또한 상제님이 천상에 북두칠성에 계심을 알고 칠성을 향해 비는 칠성 신앙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신교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 신교의 주인이신 상제란 호칭에는 천상에서 대우주를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의 위격과 존재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이 하느님의 본래 호칭인 상제란 말을 잘 모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누구나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알고 불러왔습니다. 지금의 국호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에서 왔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종 황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꿀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일이었습니다. 또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부를 대한제국 애국가를 만들어 반포하였는데 그 가사의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도 상제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부르도록 만든 애국가 가사인데 만약 상제님을 몰랐다면 불려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위로는 나라님에서부터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불러왔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의 처음 신약 성서가 한글로 번역되어 소개되었을 때도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상제님으로 불렀기에 서양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당연히 상제님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시리를 쓴 서양의 선교사 마테오 루치 신부님도 중국에 와서 보니 이미 중국에선 천주를 상제로 불러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나라에서 부르는 천주는 상제와 같은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의 참 하느님을 상제님이라 불러왔지만 그동안 각 민족이나 종교 문화권에서는 천주님, 절대자, 신, 미륵불, 여호와 등 서로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각각 다른 분들일까요? 하느님은 우주의 주인으로서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언어만 다르게 표현을 해왔을 뿐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더 혼란만 야기될 것입니다. 대우주의 통치자 하느님도 한 분으로 정확한 공식 호칭 상제님으로 불러야만 온 인류가 올바른 하느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한 분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며 구원의 절대적인 핵심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를 교화시키고 발전시켜온 선천 종교의 깨달음의 결론이자 구원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선천 종교의 성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분의 하느님이 강세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불교의 석가 부처님은 장차 말법의 시대가 오면 통일의 하늘에 계신 미륵 부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였고, 기독교의 예수 성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유교의 공자는 주역의 원리로 우리나라를 간방으로 보았는데, 상제님이 동방 땅으로 오시고 간방인 한국에서 모든 성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증산도 도전에서 상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승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이 말씀은 공자 석가 예수를 보내신 분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의 하느님이신 상제님이시며, 선천의 성자들은 자신들을 내려보내신 상제님이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 세상에 직접 오신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 증산 상제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2부 수행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이 빛꽃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빛꽃 축제가 열립니다. 호흡 수행과 또 정화 수행, 선료와 치유 수행이 있는데요. 11월의 마지막 토요일 치유와 영성의 대축제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활하고 장엄한 대우주, 너와 나,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의 참모습은 무엇일까요?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동서양 성자들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최종적인 한 말씀은 우주와 인간의 내면 그 깊은 곳에는 무궁한 빛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한 송이 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와 인간 존재의 참모습이 바로 한 송이 빛꽃, 선려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제1회 한류 영성문화 글로벌 빛꽃 축제, 세계인의 화해와 치유를 염원하는 한국의 빛의 문화, 그 첫 축제가 열립니다. 오라 빛의 세계로. 2023 한류영성문화 글로벌 빛꽃축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역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Healing Meditation of Light. 환,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보천 조화신선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그릇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나거나 깨지게 되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모든 걸 수용하는 넉넉한 사람, 태국이 되라 하셨습니다. 종도사님께서도 도의 열매가 덕이다, 덕이란 모든 걸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도를 닦은 만큼 그릇이 넓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진정한 인간의 길에 대해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수행하시면서
본디 인간에게 주어진 신성을 회복해 우주와 하나 된 인간, 넓은 그릇이 되시길 바라며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주 윤료 조화 주문 시천주주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오늘은 원유금 법사님 모시고 2대 우주 윤료 조화 주문 중 하나인 태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천주주와 태율주는 우주 윤료 주문이죠.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세우는 공부고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마시는 그 주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음양짝으로 해서 균형되게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마셔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시천주주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주는 두 차례에 걸쳐서 태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우선 이제 태율주의 유래, 두 번째 태율주를 왜 읽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태율주의 구성, 그리고 이제 태율주의 조화 권능과 그리고 태율주와 시천주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태율주라는 주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냐, 태율주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우주를 낳은 자궁, 근원이 되는 무궁한 빛을 음양원으로 우리가 윤려라고 합니다. 대우주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이 바로 이제 윤려죠.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의 윤려 원음,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2만 2천 년 전 마고성 율국의 마고삼신 할머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지 윤려조화의 원형 소리, 옴이 완성된 사운드가 훔이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죠.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 마고성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시천주주 공부할 때도 이미 나왔지만 태고 신선문화의 정수인 태고의 우주음악 전수 과정을 살펴보면은 마고 문명에서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옴을 가져오셨고 이 옴이 진화를 해서 환국 제4세 주우양 환인 때 훔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배달국 8세 안부령 환웅이 그때 이제 훔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에 대해서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옴과 훔은 대우주 속 음양의 윤려 소리다. 옴 속에 훔이 있고 훔 속에 옴이 있다. 태고 쪽에는 옴 사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했고 자 이제는 이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해서 훔 사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훔은 옴의 완성 소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 높고 높은 태을천이 바로 이 훔소리의 고향이다. 태을천을 찾고 훔사운드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태을주 주문수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교역기입니다. 봄, 여름에 천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성숙, 열매를 맺으려는 때에는 옴수행이 아니라 이 훔사운드 수행, 태을주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천주주와 비교를 해서 태을주를 말씀을 드리면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조화기운을 내 안에 내려받는 그 주문이고 태을주는 대우주 빛의 근원이자 무형의 조물주이신 세 분의 삼신망량님,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의 빛의 조화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싣는 주문입니다. 태을주 문화의 완성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수훈의 시천주주에는 포기 50년 공부가 들어있고 김경수는 50년 공부로 태을주를 얻었나니 경수가 그 주문을 받을 때 신명이 이르기를 이 주문으로 사람을 많이 살리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옛 것을 고쳐서 쓰라니 훔치훔치를 덧붙여서 읽으라 라고 이제 하시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를 하셔갖고 천지공사를 보실 때 인물인 김경수라는 분이 50년 동안 지금 태을주의 일부죠.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사파 이것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서 50년 만에 그 앞에 태을천 상원군을 덧붙여 읽으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경수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이 주문을 전해드렸는데 상제님께서 훔리치아돌에에서 핵심인 훔과 치를 이제 맨 앞에 덧붙여서 완성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을주를 안내성 성도에게 전수를 해주시면서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글 받아라.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이 주문에 들어있느니라. 자, 그렇게 하시면서 친히 태을주를 7번 읽어주시면서 따라 읽게 하셨는데,
자, 이제 안내성 성도에게 전술을 처음 해주셨죠. 안내성 성도가 3년 동안 오직 일심으로 태을주를 읽어서 태을주 문화가 지금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왜 우리가 태을주를 읽어야 하는가? 자, 우주 1년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선천을 지나서 우주의 가을철 후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하추 교역기, 바로 개벽철이죠. 선천 봄 여름에 진액을 거두어서 천지가 완성이 되려고 하는 우주 가을철에 인간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간대입니다.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우리가 후천 선경 세계를 건설하는 힘이 바로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태을주입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태을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천지 젖줄을 놓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으면 그 자식이 어찌 삶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태을주를 읽는 것은 천지 어머니 젖을 빠는 것과 같아서 태을주를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개벽기에 살아남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또 태을주는 천지의 기도문이요 개벽기에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이 뒤에 괴병을 당하면 태을주를 많이 읽어서 천하창생을 많이 살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태을주를 읽어서 개벽기에 내가 살 수 있고 또 태을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또 태모님께서는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 즉 천연두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이 천연두의 때를 당하면은 태을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병난은 작은 병난에 이제 지나지 않고, 자,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앞으로 더 큰 병난이 거세져 갖고 시두, 천연두 같은 병난이 오면은 태을주를 읽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존 수행, 생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운산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개벽기에 나도 살고 우리 결에 전 인류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오직 태을주에 달려 있다. 이것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태을주다. 라고 이제 태을주를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태을주를 알고 읽건 모르고 읽건 남녀노소 천지를 상징해서 생겨난 사람이라면은 태을주를 읽어야만 살 수가 있다. 참으로 위대한 것이 태을주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태을주는 가을 개벽기 전 인류의 제1의 생명이고 내 생명은 오히려 제2의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이번 가을 개벽기 때 우리가 태을주를 읽어서 내가 사니까 제1의 생명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태을주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두사님께서는 이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는 이 숙살 기운, 이 가을 숙살 기운으로 앞으로 괴질병이 엄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다. 마치 가을절에 서리빨이 치고 산천초목이 모두 다 죽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 이때는 오직 태을주를 읽어야 괴질병갑을 극복하고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태을주를 읽어야 가을 괴질병갑을 극복하고 후천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태을주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자, 태을주는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아돌의 훔니암니사파, 이렇게 이제 숨을 습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훔치훔치는 머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태을천 상원군은 몸체, 이 심장에 해당이 되고, 이제 그 뒤에 훔니치아돌의 훔니암니사파는 태을주의 팔다리와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훔치훔치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늘님을 부르는 소리요. 훔치는 인간을 낳아주신 천지 부모님을 부르는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낙반사유. 낙반사유는 이 네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산다는 말이니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낙반사유라는 것은 이 그 떨어질 낙자에다 태반반자잖아요. 송아지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반에다가 이렇게 영양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태반이 끊어지고 그러면 영양 공급이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엄마 소의 네 젖꼭지를 빨아야 생명을 이어나가듯이, 자, 이 훔치훔치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창생들이, 인간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천지 부모님, 하느님의 네 젖꼭지를 빠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훔치를 분리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어요. 자, 훔치는
이게 소울음 훔자입니다. 이제 소가 울려면 훔 하지 않습니까? 자, 소울음 훔은, 훔 소리는 이것은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소리를 머금은 그 모든 창조의 소리를 낳는 근원 소리입니다. 자, 우주 생명의 핵 속에 바로 이게 훔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자, 이 훔 한 글자 속에 우주의 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일본의 쿠카이 스님이 쓴 훔자이라는 책을 보면은 팔만대정경의 깨달음, 즉 우주 자체의 생명과 빛과 지혜, 우주의 법신이 이 훔자 속에 들어있다라고 했고요. 자, 불교 철학 대사전을 보면은 자, 모든 진리의 법종자, 우주의 진리 법종자가 훔 속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훔 하고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가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에까지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훔 소리를 가지고서 병을 치유하고 암세포도 터뜨립니다. 자, 소리 치유 의학에서는 소리로 이렇게 암세포를 울려서 이제 폭발을 시키는 사운딩 이펙트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 출신의 미국인 의사 디팍 초프라는 이미 한 세대 전에 양자치료라고 하는 퀀텀 힐링 강의에서 영국인 의사가 이 훔 사운드로서 암세포를 터뜨렸다. 우리가 훔 하면서요. 자, 이렇게 훔 소리를 내면서 암세포가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훔은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전일적 소리, 홀리스틱 사운드입니다. 자, 그래서 훔치 하면은 내 몸과 마음, 이 세포 하나하나가 온 우주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치는 옥편에서 찾아보면은 소울음 치 또는 입 크게 벌린다는 그런 치자입니다. 자, 치는 또 꼭 그렇게 되도록 크게 정해진다. 대정불변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주 조화성령의 근원, 신법과 하나가 되어서 변치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을촌 상원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자, 태상 종수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을주의 핵심은 바로 태을촌 상원군입니다. 자, 태을촌에 계시는 상원군님, 태을촌은 지구와 같은 그 별 이름이다. 상원군은 그 태을촌에 계신 상감님, 즉 임금님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태을촌 상원군님은 태을주를 주관하는 별인 태을촌의 바로 주신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훔니치아 도레. 훔니치아 도레는 이 노랫말로 리듬을 맞춘 건데요. 자, 이게 훔니 합니는 생명의 근원. 바로 이제 생명의 조화신이요. 훔과 하나 되는 내 마음이요. 태을주 주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바로 이 훔니치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훔니치아에서 훔자, 치자를 떼어내서 태을주를 완성해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도자는 다도자, 모두도자죠. 자, 그래서 훔니치아 도래는 나의 열망과 기도를 나타내는 말로 온 우주의 영원한 생명이시여 나의 소원 그대로 내 몸에 들어오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훔니에서 리자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다가 신도 또는 신의 세계를 뜻합니다. 자, 훔은 비인격적인 천지 조화생명의 세계입니다. 자, 훔니는 내 몸이 온 우주 생명계와 하나가 되고 동시에 신의 조화세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파는 반드시 소원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사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합리에서 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명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동명왕이라는 것은 내가 그 무엇으로도 꺾이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영원 부동의 불변심의 그런 밝은 진리왕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동명왕의 신법을 전수받아야 태을주 천지 조화세계로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태을주에 대해서 기본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을주의 조화 권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태을주 교육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태을주의 유래와 뜻에 대해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께서는 어떤 주문이든 각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 하셨습니다. 태을주 주문에 대해서 좀 더 각성하면서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밝은 빛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몬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세 번 반복합니다.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세 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행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불평,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침묵 속에서 끝없이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율려의 존재를 아시나요? 온 우주를 낳아준 그 무한 동력의 빛을 음양의 언어로 율려라 합니다. 율은 율동, 동하게 하는 것이고 려라는 것은 여정, 고요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 인간이 율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율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려의 빛이 내 몸에 들어오면 자가 치유가 됩니다. 이제 인류 신선문화의 원조이신 마고삼신 할머니께서 그 율려빛의 생명을 담아 전수해 주신 옴 사운드와 옴의 완성, 훔 사운드로 율려의 원천적인 생명기운을 내 몸에 축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빛을 강하게 폭발시킬 때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무형의 조물주 태어령님과 우주의 시간 공간, 즉 현실계의 조물주이신 상대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빛의 유전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감아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이제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내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혹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빛팔찌로 받아내리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관련 영상을 통해 꼭 전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윤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유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훔치 태울 전사원부 통리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내 몸에 막힌 도로망을 뚫는 것은 수행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흡만으로 기의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도사님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유봉을 만들어 뚫는 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제 광선 여유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임으로 백회에 세운다고 생각하는 순간 광선 여의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왔다 갔다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울화가 많이 쌓이면 가슴 쪽이 막혀있기 쉬운데요. 그런 분들은 가슴 쪽을 뚫을 때 좀 더 힘차게 정성껏 뚫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은 백회와 회음을 지나며 몸의 앞뒤를 정중앙으로 흐르고 있는 기의 통로입니다. 축맥을 뚫은 뒤에는 임동맥을 정화하는데요. 동맥을 뚫을 때는 회음에서 시작해 숨을 들이마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광선여의봉을 위로 쭉 올립니다. 그러면 광선여의봉이 동맥을 따라 위로 쭉 뚫고 백회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앞에 있는 중심맥인 인맥을 뚫습니다. 숨을 내쉬며 광선여의봉을 회음으로 내리며 쭉쭉 훑어내립니다. 그럼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는 것을 반복하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엉덩이 쪽, 이 미려혈이 많이 막혀 있다고 하는데요. 광산 여의봉을 올릴 때 미려혈 부분을 힘차게 뚫어주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훔치 태울 전사원부 훔니 취하도래 훔니 앞니사파 아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눈부신 빛의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념을 버리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조조와 태울주를 집중해서 읽으며 하단의 주문의 기운을 집어넣어줍니다. 시천조조와 태울주는 본래 우주의 노래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주 윤려의 노래, 시천조조와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공음악을 단순히 듣지만 마시고 반드시 우주의 빛이 열리는 윤려 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의 주문의 소리를 집중해 넣어주며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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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로 빛침이나 빗봉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찔러넣고 선료화를 심으면 훨씬 더 자가치유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먼저 빛판을 만들어 아픈 부위에 빛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빛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빛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빛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눈에 집중해서 빛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양쪽 수정체에 빛침 10개씩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쪽 동공에도 빛침 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양쪽 각막에 빛침 5개씩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쪽 결막에 빛침 5개씩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쪽 막막에 빛침 5개씩 골고루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양쪽 황반에 빛침 5개씩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쪽 유리체에도 빛침 5개씩 골고루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양쪽 맥락막에 빛침 5개씩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눈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어 수행하겠습니다. 설려화 꽃을 몸에 심기 전에는 몸을 빛으로 채우는 수행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빛을 채워야 율려빛꽃인 설려화가 몸에 잘 안착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설려화를 그냥 몸에 심으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려화를 전수받고 나서 설려화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꾸준히 설려화를 몸에 심고 수행하시길 바라며 혹시 사라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려화 전수는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오늘은 비침을 꽂은 눈에 설려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두 눈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두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Thank you.
취훔치 태울 천사 운군 옴니취야 옴니합니사파 취훔치 태울 천사 운군 옴니취야 Yeah.
선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선려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2023 한류 영성문화 벚꽃축제가 바로 내일입니다. 50년 넘는 지구촌 역사문화 답사를 통해 인류의 잃어버린 영성문화를 복원한 안경전 종도사님을 모시고 전 지구촌에 인류 영성문화의 근원인 벚꽃문화가 나가게 되는데요. 동방 1만 년 정통 수행법의 핵심과 더불어 엄청난 벚꽃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쉽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가까운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